자, 지금 현재 폭스는 2회 연속 선봉 올킬을 당할 수 있는 정말 치욕적인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명훈 선수에 의해 4명 패배했거든요. 4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위너스 리그의 두 번째 라운드 들어서 이런 추수보를 나면 앞으로 남은 그 경기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막아내는 상황에 놓이고 있는 대장이 누구일까요, 과연? 반드시 끊어야 되는 이 출전 선수가, 신노열 선수가 그동안의 그런 에이스 역할을 정말 잘해오지 않았을까. 물론 전상훈 선수도 될 수 있겠지만. 예. 네, 지금은 승계할 적은 선수들이 너무나 많다는 점. 신노열 선수! 정말 콜로세움에서 연대판 공터들이 경기를 연장시키듯이 죽는다는 각오로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는 각오로 막지 덤비거든요.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신노열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신노열 선수의 최대의 강점은 세 종족적 모두 다 어느 정도 탄탄한 모습을 갖췄다는 점. 어느 한데 좀, 이 선수 종족적이, 이 종족적이 약하다 이런 모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노열 선수는 항상 출전할 때마다 믿음이 가는 선수긴 한데 이번 시즌에서의 성적이 좀 저조해요. 50% 미만, 네. 13승 14패로 약간은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상황은 뒤가 없거든요. 폭스를 지켜내기 위해선 반드시 이 신노열 선수가 승리를 거둬줘야 됩니다. 네, 자, 예, 올킬까지 주문해주고 계신 팬분이 계십니다. 자, 정말 이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영어킬까지 신노열 선수가 달성해준다면 이것이 폭스의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날아간 전쟁을 다루는 곳에는 삼국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삼국지에 보면은 각 팀의 내로라 하는 장수들끼리 일기토를 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예. 근데 지금 구성훈이라는 장수에게 지금 다 무너졌거든요. 다음 나와, 다음 나와, 다음 나와. 다 죽었어요, 예. 지금. 그렇죠. 아, 이때 투리는 이미 뒤늦게라도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왔고. 예, 이러시가 정말 강력하게 먹혀드는. 예. 물론 막을 수도 있었어요. 박세준 선수가 2KT에서 드라곤을 꾸준히 치고줬었기 때문에 컨트롤로 분명히 막을 수도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만 지금은 싸움을 박세준 선수가 3마리만 무브를, 4마리인가 3마리만 무브를 해주면서 좀 약간은 아쉬운 싸움을 해줬었거든요. 좀만 더 참다가 싸웠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조금 남습니다. 예. 놀랐어요. 이걸 확실히 막으려면, 네, 안마나 멀티를 이미 가져간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니까 확실히 막으려면 포게이트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질럿 드라군을 다수 확보하는 그런 체제가 됐었으면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지금 또 머리의 순간적으로 화력이 따로 분산되기도 했고 마인 밟기도 했고 막을 수가 없는 전투 구도였죠. 악재가 그렇죠. 겹치고 있습니다. 예. 네, 구성훈 선, 박세정 선수는 구성훈 선수의 이런 전략을 투팩 빠른 압박 플레이를 완벽히,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걸 할 거다라고 파악을 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대처가 약간은 미흡한 그런 모습이었죠. 자, 이제 대장과 선봉의 대결입니다. 상황이 3대0이라는 거예요. 대장 신노열 선수를 소개합니다. 예, 신노열 선수 전체적인 승패는 5할이 살짝 안 되긴 합니다만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10경기 성적이 좀 좋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요즘 좀 나아진 거면 모르겠는데 최근 10경기 성적이 2승 8패로 좀 저조합니다. 더더군다나 테란전은 지금 4연패 중이거든요. 좀 좋지가 못하고요. 그리고 저그전 프로토스전은 절반 정도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신노열 선수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좀 더 강한 선수라면, 예, 자신의 강력함을 더 발휘할 수 있는 선수라면 충분히 영골킬 한번 기대해볼 수 있겠죠. 자, 언젠가 뭐 두 번의 위너스리가 붙어있는 3, 4라운드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영골킬 하던 언제 하겠느냐? 지금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 순간입니다. 신노열 선수 말이죠. 그렇죠. 3라운드 첫 경기 때는 하이트전에서 3킬을 기록했었던 신노열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요. 구성훈 선수는 이 선수가 진짜 위너스 리그를 들어서면서부터 분위기가 어떻게 이렇게 확 바뀔 수 있는지, 예, 진짜 물론 이 선수가 위너스 리그에서 그런 경험이 많았던 것만큼 기대는 모았었지만, 예, 이 정도로 사람이 확 바뀔 줄 몰랐습니다. 오늘 정말 이재동 선수는 입맛만 쩍쩍 다시고 있습니다. 예. 예. 타 경기장에서도 뭐 이영호 선수는 입맛만 쩍쩍 다시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자, 구성원 선수 마무리를 지을까요? 예, 구성훈 선수가 위너스 리그 시작하기 전에 2승 11패였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위너스 리그 들어오고 오늘 경기까지 포함해서 14승 5패예요. 14승 5패. 맞죠? 예, 완전 달라. 이번 경기까지 만약에 승리로 마무리 진다면 15승 5패. 5할 때 승률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네, 아직 위너스 리그 안 끝났습니다. 많이 남아있어요. 더군다나
위너스리랭킹만 따지면 현재 KT와 화승이 1위를 했기 때문에 두 팀이 결승에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기세, 네. 영어도 안 무서운 기세. 그렇죠. 3라운드 4라운드 결승에 가서 두성호 선수가 그런 결승 무대까지 경험을 한 상태에서 5라운드에 들어간다면 뭐 위너스리그가 굳이 아니더라도 그런 분위기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아 화승호즈는 뭐 나머지 선수들이 물론 심심하겠지만 이제 두성호 선수가 확실히 살아나서 이재동 선수만큼의 그런 에이스 역할을 해준다면, 진짜 양 선수가 원투펀치를 해준다면 나머지 선수들은 분명히 힘을 더 받게 되거든요. 예. 자, 좋죠. 예. 까딱까딱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 약간 그 두성호 선수가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상황을 참 즐기는 선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위너스리그에서 유독 강한 것 같습니다. 예. 자기가 잘하면 잘하는 만큼, 그러니까 아무리 컨디션이 좋아하면 한 경기면 끝나는 프로리그의 방식과는 달리 위너스리그는 자기가 날 잡으면 정말 주인공, MVP, 화제 되는 거거든요. 즐기는 사람 못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즐기고 있습니다. 이 저기 구성호 선수님 지금 현재 말이죠. 진짜 위너스리그에서 게임 되는 날은 내가 짱이야 라고 외칠 수가 있어요. 네. 아 진짜 저렇게 승수를 한 선수가 이렇게 많은 승수를 가져가게 되면 분명히 팀 내에서는 혼자 다 이겨 우리는 어떡하라고 누가 분명히 하긴 하는데, 그래도 승리만 한다면 기분 좋은 승리가 아닐까 싶네요. 자, 조인 끝났습니다. 운명의 한 판 승부! 네 번째 4대 0이나 실적이나 아주 택해서 판결이 나겠습니다. 자, 12시 지역에 구성훈 선수가 3킬을 기록한 구성훈 선수가 있고요. 아, 신도현 선수. 네, 어깨에 짐이 무겁더라도 지금 가야 됩니다. 신도현 선수. 아, 이번 시즌 들어서 올킬이 12번 나왔는데요. 공군이 5번, 폭스가 4번 당했습니다. 네. 뭐 안 되죠. 그러니까 올킬 기록이 되게 많긴 하지만 그 중심을 지금 이루고 있는 쪽이 폭스랑 공군이요. 안녕하세요. 예. 예, 기억납니다. 예. 어제 트위터로 저랑 한참 밤에 대화하셨던 분이 이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트위터. 저도 많이 활용하긴 하는데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예. 저는 가입하다 실패했습니다. 사회 아직 적응 못한 그 예. 예.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군인의 한계인지. 예. 가입하는데 자꾸 뭐 안 된다고 나와서 네. 새벽에 가입하려고 했었는데 예. 뭐 뭔가 문제가 있나 그리고 그냥 포기했습니다 지금은. 예. 뭐 소통의 장이 열려 있습니다. 뭐 보시면 좋습니다.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쏠쏠해요. 자, 신노열 선수는 정찰. 일단 입구를 막네요. 구성호 선수가 자신의 의도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입구를 막는데, 이러고 나서 물론 뭐 투스타포트라든지 다른 플레이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게스트 타임이 굉장히 빨라요. 네, 이거는 네 그냥 원발처를 생산해서 더블보다도 예. 예. 비타민 네. 음료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재동 선수의 거라고 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구성훈 선수의 일단 좀 전략적인 의도가 초반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뛰고 있네요. 그렇죠. 아, 네. 예, 무난한 뭐 원베럭 더블 커맨드 이런 거 아니죠. 그렇죠. 예. 일단 아즈텍에서는 신노현 선수가 테란전 3번 있었는데 2승 1패로 지금까지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전체적인 페이스가 좀 좋지 않다는 게 좀 불안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겠고. 네. 일단 신노현 선수는 입구가 막힌 거 보고 뭔가 일반적인 플레이는 아니구나라고 예측하고 네. 예. 그리고 좀 확신을 갖고 예. 예,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측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완벽한 대처가 이루어지는 건데 오늘 경기의 전체적인 구도가 그렇습니다. 네. 다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당해요 결국. 네. 그렇죠. 그런 경기가 나오면 진짜 자신도 후회가 가장 많은 남는 경기가 그런 경기거든요. 네, 지금은 구성호 선수가 게스 조절도 안 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봐서는 투스타 포트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고 구성에 숨어있어요 드론. 네, 거기다 신도현 예. 선수가 이런 의도를 알 거예요. 분명히 원팩 더블이라든지 원팩 더블 원스타 정도의 플레이는 예상하겠지만, 물론 투스타 포트도 예상할 수 있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확신이 없으면 라바가 분명히 드론으로 막 돌아가고 노르웨이에서 히드라를 3-7을 선택한 이상 노르웨이에서 히드라를 선택하는 판단이 가장 투스타한테 좋은 판단이긴 한데,
그런 판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왜냐? 그렇죠. 레어를 안 가면 지거든요. 다른 플레이를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중간에서 신열 선수가 고민 하겠지만 판단을 어찌됐든 간에 잘 내려줘야 되겠네요. 맞아요. 예. 역시 그런 게 참 그 적 입장에서는 딜레마인데 같은 팀에 또 그런 상황에서 좋은 선택을 많이 했었던 그런 선수 있지 않습니까? 이영환 선수. 네. 자, 올인성 플레이. 그 상대방의 예측을 상대방의 플레이를 예측하고 그것에 아주 극단적으로 맞춰가는.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뚫어버리고 태풍. 예. 망벌어쳐서 네. 끝내고 이런 플레이를 많이 했었던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신노현 선수는 그런 플레이의 장점도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약간 소극적으로 나오네요. 네. 예. 지금은 레어를 일단은 눌러주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SCB가 살아있기 때문에 네, 히덜리스크는 짓기에도 약간의 부담이 들거든요. 잡아야죠. 그렇죠. 잡아야 예. 그러면 있죠. 그리고 앞마당에 성큰까지 건설을 했는데 네. 레어. 네, 히덜리스크를 지금 지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레어를 지은 이후에 히덜리스크를 빨리 건설하더라도 게스 50대 바로 건설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레이스의 게스 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알 것 같은데요. 예, 레이스 이거 100% 레이스구나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네, 거기다 커맨드 센터가 불이 잠깐이라도 쉬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거는 100%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더블을 가면 커맨드 센터가 단 한 번도 쉬지 않습니다. 그렇죠. 히덜리스크 있네요. 예. 이 정도면은 뭐 예. 네. 나쁜 대처는 아니고 예 그렇죠 눈치챌 수 있죠 충분히 예. 자 히덜렌 갔습니다 그래서 네. 워드 관리도 좀 잘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구성호 선수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좀 센스 넘치는 플레이를 또 이제 자주 보여주는 선수다 보니까 네. 네. 오버드 같은 거 어디 있는지 또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는 선수 중 한 그렇죠. 명이거든요 거기다 구성호 선수가 조금의 좀 더 속임수를 주기 위해서 벌처를 빠르게 푸시를 안 했습니다 벌처를 안 보여줬기 때문에 팩토리 플레이에 대한 미래도 신열 선수 입장에서는 확신이 없었을 텐데 예. 이렇게 히드라리스크를 적시적소하게 딱 이렇게 생각해 준 거는 굉장히 신열 선수의 지금 판단력이 좋아 보여요. 그렇죠. 자, 낚이지 않았어요. 예. 히드라가 뭉쳐 있었던 게 아니라 띄엄띄엄 그렇죠. 이제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그게 오히려 더 잘 됐어요. 그럼요. 뭉쳐 있었으면은 바깥쪽을 한 바퀴 휙 돌면서 밑에 한 대 쏘고 빠지고 또 밑에 한 대 쏘고 빠지고 이런 식의 컨트롤이 가능한데 네. 가는 길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망어도 맞고 네.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죠. 그 타이밍이 진짜 기가 막혔던 게 드론을 다 충원해 준 뒤에 아슬아슬하게 히드라가 예. 나온 거라서 충분히 드론이 어느 정도 부유하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방어가 예. 확실하게 된 상황이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히드라를 꾸준히 눌러줘야 돼요. 히드라 두기 믿었다가 레이스에 그냥 히드라도 공격당하면서 그렇죠. 나올 예. 수 있거든요. 자, 히드라 넷이 보여 있는 본진입니다. 히드라 둘 그 본진 네. 지역 앞마당 지역 쪽에도 둘 정도 있는 그렇죠. 모습이었고 이 정도면 진짜 선방입니다. 그럼요. 정말 잘 막았고요. 네. 이쯤 되면 이제 구성훈 선수가 이제 선택을 잘 해야겠는데요. 그 예. 예전에 정명훈 선수는 뭐 포트리스라는 맵에서 투스타 레이스로 시작해서 이후에는 또 베럭스를 늘려서 다수의 레이스와 머린 메딕 조합된 병력으로 적의 앞마당을 아예 그냥 박살내버리는 확장을 가져가지 않고 앞마당을 박살내버리는 그런 플레이를 한 적도 있었어요. 네. 근데 예, 구성훈 선수는 약간 더 안정적으로 확장. 예, 앞마당까지 가져가는 예. 모습이네요. 네. 자, 레이스는 다섯 기 정도가 보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자, 구성을 활용한 자 클로킹까지 개발했거든요. 네, 이런 멀티를 가져가더라도 충분히 이런 견제까지 해주면서 예, 멀티가 안전하다는 점이 투스타 레이스의 가장 큰 이점이거든요. 네. 예. 지금은 히드라리스크의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를 먼저 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오버드 스피드업도 끝난 상태입니다. 네. 스포 콜로니를 건설하지 않은 채에서 투스타 레이스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스피드업보다는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가 좋아요. 훨씬 좋은데 예. 뮤탈만 속된 말로 짤짤이하냐 레이스도 네. 짤짤이한다 이거죠. 컨트롤 굉장히 좋고 자 오버드 잡아줬고요. 네. 잡아줬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흔들려요 네. 이거? 그렇죠 피해가 굉장히 지금 많이 큽니다 네. 이게 또 테란이 앞마당을 안 가져간 상황이라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앞마당도 이제 가져가고 있고요 네 지금은 탱크를 빨리 생산해줘야 돼요 네 원베럭에 의지하고 있는 그런 구성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은 탱크 스티지 모드로 히드라리스크를 막아줘야 되고 지금은 무탈리스크 생산이 나오더라도 소스고 히드라리스크에 어느 정도 치중을 해줘야 되는데 드론을 드론이 너무 잡혀서 지금은 3회 처리해서 드론을 계속해서 충원해주게끔 구성훈 선수가 상황을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 드론도 잡으러 가요. 드론 10마리 예. 정도는 잡혔습니다 지금. 저한테 네. 세보진 않았는데 1, 2, 3에다가 야 넘어갔어요. 네 김동준 선수님 말씀해주셨듯이 이러면서 뭐 선베럭스 늘려서 머리메딕이 오는 거라면 어찌됐든 간에 신유열 선수 맞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예. 하지만 지금은 멀티가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분명히 스콜지가 와서 보겠지만
멀티가 빠른 걸 보면요. 뭐야? 토스트한테 교체는 벌써 멀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그러면 나는 멀티가 적어야 되겠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건데 멀티를 가져가기 위해선 드론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드론이 어느 정도 타격을 입었고 드론을 충원해주면서 드론 충원 안 하고 무탈리스크 생산했냐. 이러면 멀티를 하기보다는 좀 공격적인 의도가 뛰는 건데 다행히도 견제 타이밍이 한 타이밍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네요. 그런데 또 구성호 선수가 시기적절하게 버거를 듣네요. 버커까지 짓네요. 그 엔지니어링 베일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터렛을 건설하면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벙커를 건설하는 것보다 지금 터렛도 이제 좀 건설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은 예. 부탈에 대한 의도는 좀 늦게 생각했던 것 같고 드랍에 대한 생각들을 좀 어느 정도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강판이 벌어집니다. 신도현 선수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자신이 받았었던 피해는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에시가 맞아. 자, 맞서고 있어. 자, 과연 여기를 접수한다 말이야. 지금 터렛을 건드렸으면 오히려 신도현 선수 더 까다롭겠지만 그렇죠. 범퍼였기 때문에 나였어요. 자, 탱크를 올 필요 없었고요. 자, 터렛 건설했었으면 진작에 완성됐었습니다. 그렇죠. 그 안으로 못 들어간다. 범퍼 완성이 안 됐습니다. 지금 무조건 타격을 줘야 되는 신도현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유리해서라도 들어가는 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타격을 주고 있거든요. 범퍼 안에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한 마리 들어가 있는데 못 들어. 로가슴. 범퍼 들어가 있는데 하나 들어가 있는데 하나. 풀범퍼도 아니고 무시하고 터렛만 터렛 깨지고 아래 쪽에 10만 대다가 이거 한방에 밀리는 분위기인가요? 아카데미 타격 줘야 돼요. 아카데미. 자, 여기를 꽉 잡고 놓쳐 보이는 모습 신도현 선수입니다. 스킬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번 깨집니다. 엔지니어링 베이가 완성이 됐었는데요. 말이 하나 정도 들어가 있었긴 했는데 제제제 이야, 손에 잡힌 고기가 포닥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자, 신도현 선수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출발했어요 이제 드디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드론을 생산하고 멀티를 따라가는 판단보다 훨씬 좋은 판단이었다는 게 증명이 됐죠. 부탈리스크로 퍼부으면서 승리를 끝내겠다는 의도가 컨트롤이 빛을 발하기 전에 거의 나온 상황이고 분명히 구성훈 선수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것 같지만 자신이 우려했었던 것만큼 쿨로킹 레이스로 방어를 해주면서 벙커를 따라가는 판단 나쁘지 않았었는데 신현 선수의 그런 타이밍이 구성호 선수의 계산보다 조금 더 빠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터렛 두 개만 있었어도 이렇게는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터렛 건설 타이밍 약간 늦으면서 그 전에 잘 조립해왔었던 그런 경기를 아쉽게 놓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스코어를 구성호 선수가 많이 벌어놨습니다. 신노현 선수는 진짜 영어키 아니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강수를 좀 둘 것인가 아니면은 일단 벌어놓은 스코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선들의 감을 좀 찾기 위해서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도 기대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시즈 모드업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마당은 되게 히드라가 오더라도 안전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신도현 선수의 히드라가 한 부대가량이 보였었기 때문에 드랍인가 라는 의심도 했었어요. 했기 때문에 탱크가 본진으로 왔던 거고 무탈리스크가 딱 왔을 때도 무탈리스크였네? 막을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을 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강력했네요. 의외로 많았어요. 구성호 선수의 마린과 레이스 움직임이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움직임도 이렇게 썩 좋지 않았었고 결국 밀렸죠. 돈이 있었거든요. 자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터렛 두 개 지을 만한 자원 충분히 있었는데 약간 방심했습니다. 그리고 구성 선수가 완전 후반을 좀 바라보고 있었던 것도 있어요. 앞마당 캐스 타이밍이 지금 굉장히 빠르고요. 앞마당 캐스를 배제했었다면 지금 충분히 본진 방어가 확실한 상황이었거든요. 지금도 자원 꽤 되는데요. 이 타이밍에 그냥 막 털에 다다다닥 막 지었으면은 하나는 완성 한두 개만 남았잖아요. 어떻게든 완성시킬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또 레이스 컨트롤을 워낙 또 구성 선수가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레이스로 탁탁탁 같이 막 컨트롤 해주면서 멋지게 이런 좀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있어요. 이탈이야? 기사 레이스로 막을게! 딱 이렇게 덤벼들었지만 단 삼성산이 좀 더 세거든요. 어쩔 수 없이 좀 아쉽게 패배한 감이 있네요. 약간 더 빡빡하게 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마린들 잘못 싸웠고 마지막 돌면서 좀 안 싸우고 SCB가 막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 못 들어가는 상태였고 SCB가 안 막고 있고 이쪽에 SCB가 달라붙고 있는 상태에서 벙커 오른쪽으로 머리 들어갔다면은 어떻게 될지 진짜 몰랐겠네요.
맞아 구성도 있죠. 예, 예. 이거는 진짜 다른 것보다도 방심이 되는 예, 사실 그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 마음을 잘 맞네. 아이고 나 오늘 드럼 막 잡고 나 오늘 재는 날이야. 나 무조건 이겼어. 이랬다가 지금 그르친 겁니다. 자 그게 화근이 될 것인지 잠시 후에 다섯 번째 이어집니다.